안녕하세요.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는 돈나무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귤 껍질 그냥 버리시나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귤 한약재에는 귤 껍질, 귤피라고 해서 유명한 약재로 쓰인답니다. 4등분으로 해서 이렇게 까주세요. 이 깐 껍질을 이렇게 잘게 썰어준답니다. 예, 썰어준 이 귤 껍질도 좋지만 1년, 2년, 이렇게 10년 정도 묵은 껍질은 진피라고 하는데요. 아주 몸에도 좋고 금값보다도 더 비싸답니다. 시간이 오래오래 지날수록 묵을수록 아주 좋은데요. 제가 건강을 잃어서 소화도 안 되고 위장에 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겨울에 귤 껍질을 식초물에다가 담갔다가 얇게 저민 다음에 이렇게 한 하루 이틀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 10년 정도 돼도 버리지 말고 시커멓다고 버리지 마시고 쓰면 아주 좋아요. 오늘은 효능 네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위 소화 기능의 효과를 알려드릴게요. 비위장 기능 강화와 식욕 부진, 그 다음에 만성 소화 불량, 속이 더부룩하고 미식거리고 헛구역질이 나는 사람. 저는 꼭 트름이 나고 꼭 소화 불량에 걸렸어요. 그럴 때 이런 귤차를 생강하고 같이 끓여서 먹으면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술을 드시는 분들은 술 먹기 전에 한 잔씩 드시거나 이 끓인 물로 한 잔 먼저 드시고 그리고 술을 드시면 더부룩한 것이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각종 성인병 효능에 좋아요. 이렇게 된 거를 귤피라고 하고요. 오래된 마르고 까문 것은 진피라고 한답니다. 거기에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고요. 비타민 A, C, P량 함유되어 있는데 혈액순환에 좋고요. 심장혈관 수축 증가를 해주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줍니다. 제가 추위를 많이 타고 항상 소화불량에다가 속이 더부룩하고 모든 성인병은 다 갖고 있었어요. 예, 지금도 겨울에는 춥고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그 막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디 책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여러 곳 조사해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귤 껍질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 겨울도 귤 한 박스를 사서 계속 이렇게 차도 끓여 먹고요. 이렇게 말려서 또 진피도 만들고 했답니다. 두 번째 효능으로는 심근경색, 뇌졸중, 협심증, 동맥경화, 고혈압,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다 혈관 문제죠. 맞아요. 추위에 이렇게 혈관이 작아진다든지 겨울에 이런 비타민C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여러 성인병들을 해결해 줄 수 있어서 좋고요. 세 번째로는 간담증에 효능이 있어요. 저는 만성 두통도 있어요. 혈관이 이렇게 그 수축되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우라병, 그 다음에 시력 저하 이런 여러 가지 병이 혈관을 통해서 관계돼서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귤 껍질로 만든 진피랑 생강을 저민 꿀에 탄 생강차를 같이 해서 먹으면 아주 건강에 좋고요. 시력 저하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병들이 효과에 좋답니다. 네 번째로는 폐, 대장에 효과가 있는데요. 비타민 A, C, P가 귤에는 많이 들어있고요. 유기산도 많아요. 그런 말 있죠. 겨울에 감기에 귤이 좋다고. 예, 유행성 바이러스라든지 아토피, 비염,
트러블이 나고요. 변비라든지 복부 지방 제거에 효능이 있어요. 예, 왜냐면은 비타민C도 많고 혈관도 깨끗하게 해주고 지금까지 말한 여러 기능이 네 가지를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저한테 딱인 것 같아서 제가 즐겨 먹고 즐겨 차를 같이 하는데요. 예, 책에서 보니까 진피 추출물로 항암 보조 제품을 개발 연구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예, 역시 예방이 중요하죠. 예, 약보다 예방이 중요하고요. 집에서 그럼 귤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귤이 아주 저렴하고 식초를 3스푼 넣어주었어요. 물은 30배 정도로 섞어주세요. 귤 껍질에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깨끗이 씻어서 식초물에 담가서 10분 동안 놔두세요. 깨끗이 물기를 닦고 귤 껍질에 4분의 1 등분 해서 껍질을 까주세요. 귤 껍질을 얇게 채 썰어줍니다. 귤피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말린 것을 진피라고 합니다. 오늘은 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귤 껍질을 아직도 버리시나요?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너무 아깝죠? 예, 여러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세요. 저처럼 배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예,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따뜻한 귤차를 한번 드셔보면 좋은 효과를 낼 거예요. 겨울철에는 딱이죠? 예,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오키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